자, 그럼 지금부터 get 방식과 post 방식을 좀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get 방식을 알아보고 또 get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니 post 방식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post 방식을 알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로그인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글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는 폼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사실 HTML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긴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폼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자, 우선 사용자가 폼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했을 때 폼이라고 하는 제출 양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get 그리고 폼이라고 접근했을 때 request respons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템플릿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news에서 form.jade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템플릿 파일을 로드하려면 response에서 render 하고서 form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리로드 해보면 자 폼으로 접속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일단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우리가 form.jade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봅시다. 자 우선 HTML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까 doctype HTML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HTML5의 doctype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항상 HTML을 작성할 때는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HTML이라고 하면 HTML이 생기고, 그리고 body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가 생깁니다. head 태그도 만들어야겠죠? head. 그리고 head 태그 하위에다가 여러분이 그걸 좀 만드세요. meta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meta 태그의 그 캐릭터 셋, 즉 우리가 작성하는 HTML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자, 괄호 열고 캐릭터 셋은 UTF-8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런 태그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JD의 그 새로운 문법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태그의 속성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그 태그 뒤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붙여서 이런 형식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그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웹페이지는 UTF-8 방식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라는 사실을 웹브라우저에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코드가 추가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태그를 쓰는데 우선 사용자로부터 어떤 텍스트를 입력받는 그런 컨트롤을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input이라고 하시면 input이라는 태그가 생기고 type으로 tex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input type text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면에 표현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이 생겨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되면 한 줄밖에 표시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 줄을 표시하게 하려면 text area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text area.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태그가 생기고 그것을 웹브라우저로 렌더링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생겨나죠. 자, 그런데 너무 못생겼으니까 우리 요거 좀 줄바꿈이 되게 p 태그를 paragraph를 의미하는 p 태그를 그 위에다가 상위 태그로 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상으로는 p 태그 안에 들어가니까 p 태그는 화면 전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p 태그.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할 때 전송 버튼이 필요한데 그 전송 버튼은 역시나 인풋인데 어떤 인풋이냐면
전송하겠다라는 사용자의 생각을 인풋하는 것이기 때문에 submit,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드가 바뀌고 이것을 웹브라우저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출 버튼은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들을 서버 어디로 전송할지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뭘로요? form이라는 태그로 묶고 들여쓰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form 태그가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submit 했을 때 이 form 태그 안쪽에 있는 저 컨트롤들에 입력된 정보들이 서버에 어디로 전송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액션. 그리고 이 주소에다가는 아니면 form receiver 뭐 받는다는 뜻이죠. 정보를 받는다. 리로드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URL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form underbar receiver라고 하는 정보로 전송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에다가도 정보를 입력했고 여기다가도 정보를 입력했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의 이름을 서버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해서 얘는 title을 주고 text area는 name은 description이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자, 요런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input text인데 그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title이라는 이름으로 전송될 겁니다. 얘는 description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럼 제가 다시 리로드를 하고 hello 그리고 밑에는 world라고 하고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URL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 form underbar receiver가 나오고 query string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title은 hello, description은 world라고 하는 query string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겠어요? 웹브라우저가 만든 것이죠. 자, 그럼 복습 삼아서 저 코드를 받는 form underbar receiver의 이 라우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우팅 라우트를 한번 생성해 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app.get/form receiver function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보가 어떻게 날라왔어요? URL을 통해서,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날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나요? 타이틀은 리퀘스트의 뭐죠? 쿼리의 타이틀을 통해 알 수 있고 디스크립션은 리퀘스트의 쿼리의 뭐죠?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송을 해보죠. 타이틀은 요거고 콤마 디스크립션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콤마 월드가 찍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쿼리를 통해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HTML에서 이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URL을 생성해주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저기에다가 값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저 form 태그에 따라서 적당한 URL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그것을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서버, form underbar receiver는 사용자가 전송한 title과 description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것도 get 방식이에요. get 방식.
그리고 여기 있는 폼 태그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메소드 그리고 get이라고 하시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걸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으니까 hw라고 합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hw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이 폼 태그에 이 메소드의 값을 생략하면 저 메소드의 값은 get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get을 하면 get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post로 바꾸면 이런 모습이 되고 얘를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리로드를 하고 여러분들 페이지 바꾸셔야 됩니다. hw라고 하고 제출을 눌렀을 때 url이 어떻게 되나요? 뒤에 쿼리 스트링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폼 언더바 리시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정보를 전송하는 거에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폼 태그에서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은 서버로 잘 전송이 된 상태예요. 다만 얘가 포스트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소드가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면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URL이 똑같은 URL에 쿼리 스트링이 붙지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수신할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시야에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